하나만 뭐 물어봐도 될까요? 저기 무서운 사람 아닌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아, 어디. 주말 잘 보냈습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아, 기분 좋은 일이. 대리 로또 명당 두 군데에서 로또를 샀는데 말이죠. 이렇게 두 개가 여러분들 5,000원에 당첨됐습니다. 저희와 함께 로또를 사신 분 10,000원 당첨 축하드립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은 뭐라도 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생각하고 오신 행선지가 없다면 지난주와 같은 방식으로 행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쭉 봤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남 쪽으로 가면은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됐다. 오, 됐다. 야, 이거는 10점인가요? 있나요? 2로 있습니다. 광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로또 투자금 드리겠습니다. 42,000원. 네, 다시 또 저희가 서울역에 왔습니다. 댓글 중에 저희 콘텐츠에서만 말 속도가 되게 빨라지신다고. 고맙습니다.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명당을 다 이제 갈 수 있는 거니까 뭔가 흥분 상태가 돼요, 자꾸. 오늘은 놀이터에서 시작했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광주로 여러분들 갑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광주 구독자분이 서남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44분입니다. 로또 사기 딱 좋은 시간이죠. 그냥 밥 먹기 딱 좋은 시간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로또를 사놓고 밥을 드시죠. 식사 시간 보장해 주시는 거죠? 가시죠. 식사 시간 보장해 주시는 거죠? 따라오십시오. 아, 이제 식사 시간. 천 원. 저는 내려오는 동안 맛집을 검색했습니다. 떡갈비가 유명하답니다. 떡갈비는 맛있죠. 떡갈비 맛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네. 대박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네, 그럼요. 여기 떡갈비가 유명하다고. 엄청 유명해요. 네. 떡갈비 가격이 얼마? 13,000원이야. 제가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떡갈비가 13,000원. 통일이 됩니다, 여기는. 김밥천국 갈까요? 더치페이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빌려서. 그냥 요. 이쪽으로 드세요. 육회의 그 달콤함. 육회가 달달해요. 드셔보시죠. 떡갈비 잘 먹었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명당을 가시죠. 버스를 타고 갑니다. 로또를 사야 되니까. 26번. 29번인가? 26번 아닌가? 26번 여기 없어. 아, 29번이다 그러면. 이름이 뭐더라? 이름은 서남용입니다. 아.
저기다. 아, 저기 건너편에 알리바이. 네, 로또 명당. 로또 번호를 아직 안 만들어서. 놀이터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전 고마 친구 안녕. 그 형 무서운 사람 아니고 그냥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 무서운 사람 아니고 그냥 뭐 하나만 물어보려고. 혹시 좋아하는 숫자가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친구 안녕하세요. 네, 하나만 뭐 물어봐도 될까요? 저기 그 위험한 무서운 사람 아닌데. 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친구들. 네, 어디 가요? 1에서 45 중에서 나는 이 숫자가 마음에 든다. 23? 19! 어, 이거 먹어도 되나? 아니, 간식 뺏어 먹은 것 같아서. 아, 고마워요. 네, 열심히 그, 잘 가요. 안녕. 아, 우리 친구들 또 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머릿속에 1에서 45 중에 나는 이 숫자가 좋다. 네, 7이요. 네, 7을 다들 굉장히 좋아하네. 7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3! 오, 3도 많이 좋아하네. 1! 5! 5! 고! 11! 43! 17! 27! 27! 아, 고맙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에요? 학원이요. 다들 학원 가는구나. 무슨 학원가요? 영어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한진. 오케이. 저랑 영어가 이렇게 통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릴 때 7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벌써 1등이라는 숫자가 많이 보이네요. 여기 왔습니다. 로또 1등 6번. 1등이 6번이고 2등이 45번 로또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불러준 번호. 꼬마 친구들이 숫자를 7, 3, 5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이렇게. 아, 축하드립니다. 몇 장 사셔서 5만 5천 원 당첨되신 거예요? 혹시 선생님 그 로또 번호 좀 추천 좀 해주셔도 돼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5만 5천 원 당첨되셨네요. 오, 대단하시다. 선생님, 요 로또 요거 이렇게 해서 2만 원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명당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삼성동 쪽에 보금밤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저 사장님한테 추천 받았는데 쌍촌동에 또 좋은 곳이 있답니다. 네. 아. 지역 명소에서 기운을 받아서 로또로 사야지. 아, 그럼 지금 지역 명소로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좀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몰릴 시간이라서 빨리 가야 됩니다. 가겠습니까? 그럼요, 빨리 가야 됩니다.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빨리 가시죠. 이렇게 말씀이 빨라지셨습니까? 이겨야 되니까. 광주 생태 호수공원 새소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트가 하트 속에 제 머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되게 이게 산책하고 뭔가 피크닉하기 정말 좋은 장소 같습니다. 저기 멀리 산도 굉장히 이쁘고. 야, 여기 하늘 보십시오. 하늘도 되게 이쁘고. 그 나무가 굉장히 이제 막 파릇파릇 올라오고. 제 머리털 보이십니까? 지금 오시면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아, 정말 힐링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로. 저번 주에 이제 그 번호 중에서 신기한 번호가 있어서 23, 29,
제 마음이 와닿는 여기에서 뭔가 번호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 구입하실 겁니까? 쌍촌동. 지금 잔액 얼마 남으셨죠? 12,700원이 제 복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거 가위바위보! 거 가위바위보! 이번에도 네 갑자기 이렇게 그 해서 죄송하니까 지난주에 당첨된 로또 10,000원에 드릴게요. 한 장에 10,000원. 한 장에 10,000원이요? 네. 이게 5자가 5,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시면 최소한 50,000원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가서 산 로또가 당첨된 거잖아요. 그만큼 운이 그만큼 여기 쌓여 있는 겁니다. 당첨된 로또 한번 만져보시고, 아 일단 만져만 보시고 아무한테는 안 드리는 거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차비도 내시 안에 가시죠. 네. 쌍촌동에 있는 로또 명당 그곳이 어디냐? 바로 네, 여기 로또 명당. 여기 마트에서 네, 로또를 파는데 여기서 또 로또. 오늘 잔액 얼마 남으셨죠? 22,700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여기가 로또 명당이라고 네, 해서 서울에서 찾아왔습니다. 네. 아까 그 공원에서 만들어 온 번호와 여기에서 네, 로또를 로또 사러 여기 많이 오시네요. 24 29 33 쌍촌동이니까 쌍으로 있는 것들만 제가 이렇게 야 번호가 기가 막히네. 사장님이 여기서 이제 로또를 계속 파셔가지고 1등 사람들이 당첨된 거죠? 네네네. 저희 집이 44년 된 아, 44년 된 사장님의 좀 기운을 또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6자리 쪽 한번 불러주십시오. 2, 4, 7, 8? 제가 그 저번 주에 당첨된 거거든요? 네네네. 5천원 되셨네요. 보십니까, 요거? 네. 당첨된. 당첨되신 분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5,000원 해서 이렇게 20,000원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로또를 샀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번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또를 25,000원씩 샀습니다. 합쳐요? 22,700원에서 로또 5,000원 당첨된 거를 여기서 바꿨습니다. 아, 네. 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 감독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 그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지. 놀라셨죠? 이 빠진 그 미소? 이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의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토요일에 뵙겠습니다.